예, 공익 신고자가 눈물을 흘린 까닭 저희가 준비한 오늘 뉴스탑10 상위권 이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전직 공무원 공익 신고자 이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바로 조명현 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니까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 조명현 씨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이 주제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아침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언제나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님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을 얼굴을 드러내고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국민의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 생각하는 정치인 할 수 있냐. 일단 저 핵심 메시지부터 최병욱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조명현 씨가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언론 매체에서는 늘 공익제보자 A씨라고 해서 얼굴과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가면서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본인의 얼굴로 뭔가 주장할 바가 있으면 주장을 하겠다 하는 공개 선언인 셈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마 결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지금 그 상대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했던 때의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잘 아시다시피 뭐 개딸이라고 하는 팬덤 그룹이 아주 강고하게 지금 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시달릴 가능성 같은 걸 본인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어떤 결기를 보였던 부분 아마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약간은 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을 일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물론 오늘이 뭐 처음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연 몰랐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로 좀 공개해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여러 남은 의혹들 본인이 제기할 부분이 많다라는 게 이제 조명현 씨 얘기고 조명현 씨 어색하실 텐데 오늘 이름을 공개한 공익신고자 이 조모 씨의 이름 석자 조명현입니다. 아까 최병목 의원께서 용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 용기. 본인이 이제 얼굴 공개하는 데는 꽤 많은 결단이 필요했을 거다. 실제로 삶이 쉽지 않았고 저와 제 가족들만 그걸 견뎌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 공익신고한 이후에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 중에도 밝혔듯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야간 택배일 뿐이다. 일단 공무원을 그만두고 지금 야간 택배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덧붙였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에 나가서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사실 이 공익신고자로부터 여러 제보를 받고 뭐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조명현 씨 얼굴을 마주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조명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얼굴 공개하고 네. 이재명 대표 혹은 김혜경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실제 육성으로 제기하는 게 얼굴 공개하니까 기분이 좀 본인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저는 늘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낭떠러지에서 제가 뛰는 기분이에요. 저 앞으로의 일은 저 예측도 상상도 안 돼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견뎌내는 것.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자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뭐 돈이 필요하지 않냐,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돈이 필요했으면 제가 대선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찾아갔겠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의도와 불순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공익신고자로 나서 제보하는 거 아니냐. 그 일반 시민들에게 본인 스스로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오늘 제가 기자회견문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니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배웠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편향성이나 아니면 좌우 따지면서 무조건 우리 편은 괜찮아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좀 제가 직접 만나봤더니 인터뷰 내용 중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잘못한 것에서는 다 인정하고 그에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랑 지금 뭐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1분 30초, 2분 정도의 분량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10분 정도 넘게 얘기를 좀 나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아마 내일 또 다른 목소리까지 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좀 감정이 북받쳐서 물을 마시면서 좀 눈물을, 눈시를 붉어지는 모습도 잠깐 이제 보였었습니다. 아까 뭐 최병무 의원께서 용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많은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본인에게는 참 중요한 날이기도 했을 테죠. 근데 핵심 메시지는 이거더라고요. 얼굴이 공개되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진 기분이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익신고 아니었냐 혹은 최근에 이제 앞으로 책을 낼 예정인데 책을 잘 팔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언론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돈이 필요했다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부패 척결이나요 또는 이제 불법 비리 적발할 때 공익신고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적인 이런 데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가혹합니다. 얼마 전에 김태우 수사관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예를 들어 한 50가지를 공익신고했는데 몇 개는 이게 기밀 누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인 제가 봐도 어떤 거는 공익신고가 되고 왜 어떤 거는 불법으로 이게 비밀 누설이 되는지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대법원에서 그렇다니까 저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럼 이게 폭로하는 사람이 뭐는 공익신고고 뭐는 이게 불법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도 이게 문제인데 아마 저분은 확실하게 공익신고니까 뭐 처벌은 안 될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생계가 막막할 거예요. 다시 이게 공무원도 못하죠.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도 민주당이나 이 눈치 봐서 이게 어떻게 취업시키겠습니까? 지금 뭐 책을 써가 이게 책이 몇 권 팔릴지도 모르지만 인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자꾸 몰아가는 게 문제고요. 저분이 그랬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기분이다. 밤에 야간 택배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나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있어도 뭐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필요했으면 그 녹취록 다 있잖아요. 이거 들고 이거 폭로할까요? 말까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비비 뭐 케인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게 동영상 들고 몇십억 달러 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 주고 해소 안 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돈으로 몰아가는 거 이것도 이게 저분의 순수성을 자꾸 이게 훼손시키려는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예. 뭐 의정활동도 직접 하셨었고 저런 이제 공익신고자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이분에 대한 이제 언론에 대한 파장은 만만치가 않아서 오늘 저와의 직접 만난 인터뷰 내용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들으셨어요? 아니 뭐 저분의 순수성,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저 공익 그 신고자의
제보 내용의 가치를 훼손해야 되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만약 그런 거였다면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면은 공익제보자로 인정 못 받았겠죠.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1차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이런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뭐 그 저분의 동기 자체를 비난하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예. 그리고 향후에 저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연명해 가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취직길도 어려울 거고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서 본인의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색들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어쨌든 얼굴을 공개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이런 부당한 이 현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 자체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이후에도 그런 어떤 공직사회 내부의 비리나 부조리나 그런 거에 대한 공익신고가 들어오지 공익신고자를 이렇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난하고 이러면은 공익제보라는 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이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뭐 샌드위치나 뭐 소고기나 초밥, 이재명 대표 측이 먹었다는 이런 음식 메뉴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이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썼다는 갑질, 이게 본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대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 얼마나 저를 무시한다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 오늘도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비 안 맞게 세우라고 했지. 네, 맞아 됐어야 되는데 맞아 못했어. 되려고 했는 데는 없어. 아니 뭐 그 아예 앞으로 와서 세든지. 그게 뭐야. 차가 여기 있고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네.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야 돼. 저 이제 녹음 파일에 여러 사적 비서처럼 썼던 이제 갑질 의혹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좀 파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명현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회 앞에 선 이유는 원래 내일 예정이었던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화면도 만나봤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이재명만이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보고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정도의 일은 괜찮다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편들기에 급급합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습니다.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방탄국회입니까? 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전에 합의된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온갖 억지를 써가며 끝내 참석을 무산시킨 것입니까? 민주당이 거대한 국회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억눌러도 국민 여러분께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와 함께 해주십시오. 뭐 아직은 내일 예정이었던 국감 증인 출석은 불발됐고 무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국감이 있어서 어디서 또 어떤 방식으로 증인이 나갈지는 뭐 알 수 없어요. 제가 조명현 씨 직접 듣기로는 뭐 또 다른 국감에서 또 연락이 왔다는 얘기도 접했는데 다만 야당이 반발해서 뭐 두려워서 본인의 국감 출석을 막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미승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야당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사과를 했었고 배모 씨의 아까 녹취록도 나왔습니다만 갑질 부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보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억울해서 언론과 국민의힘에 제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녹취록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게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이제 목적은 저는 억울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년이 거의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도 저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2년 동안 경찰이 수사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한 상태예요. 근데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엮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국민 권익위를 통해서 제출하고 그래서 검찰에 또 다시 사건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2년여 동안 똑같은 어떤 말을 하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조명은 씨의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예. 정말 조명은 씨가 좋은 의도로 처음에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국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지금 큰 의미가 있을까?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의도 순수성 얘기를 계속 얘기했고 또 조명현 씨는 반면에 본인이 그랬으면 또 이재명 대표 직접 대선 당시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았겠냐. 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고 공무원을 부하처럼 쓰는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민생을 챙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얘기도 사실 뭐 비슷하게 돌고 도는 것 같긴 해요. 국감 뭐 실제로 나갈지 안 나갈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고요. 사실 이 공익신고자 얘기를 계기로 지난 대선 때 이 최초의 이 의혹에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제 그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공관 관리 업무를 했던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부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포괄적인 사과를 뭐 유감 표명 정도로 좀 했었던 것 화면을 좀 만나봤고요.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딱 하나 사례 저희 뉴스탑10이 그때 당시 취재했던 내용 최근에 취재했던 내용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일가 개인 물품을 사고 경기도 돈으로 의심되는 걸로 돌려받은 거 아니냐. 개인 물품을 개인 카드로 사고받은 내역. 그리고 실제로 돈도 개인 통장에 입금됐다. 이게 19,000원, 83,000원. 당시에 뭐 그 제수용품 관련 혹은 샴푸도 이렇게 주고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 현지 경기도청의 공무원이 아직도 재직 중이고 이런저런 구체적 의혹까지 이 공익신고자가 당시 의혹 제기라고 저희한테 제보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 하나 건건마다 민주당이라고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나 해명은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이제 포괄적인 사과. 사실 아직까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사실은 그게 다 일반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자기 사적 용도를 위해서 썼다 하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김혜경 여사의 그 지금 사과나 뭐 본인 불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적 유용 부분이 이제 공금에 손을 댔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무리가 빚어졌으니까 이에 대해서 뭐 불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가 불분명한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지금 저런 내용들을 보면 공금 횡령 부분에 관한 사과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마치 뭐 공무원이 무슨 특정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도록 그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사과 자체가 어느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에 관한 사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 알았느냐 아니면 김혜경 여사는 진짜 그 5급 공무원인 배모 씨한테 이 사적 유용을 지시했느냐 뭐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포괄적으로 어떻게 공무원을 부하 부리듯이 했냐라는 여러 핵심적인 메시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였다면 사실 그간 이거 유용의 주범은 이재명 대표다 이걸 모를 리가 없었다. 예산 1,000만 원 단위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고 본인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도 없었을 텐데 그대로 있는 거 눈에 보였을 텐데도 몰랐다. 그리고 화면 잠깐 바꿔보면 실제로 본인들이 뭐 이게 샴푸든 혹은 꽃이든 뭐 이불 빨래까지 포함해서 뭐 이거는 사적 개인 신분으로 썼고 그와는 별개로 비서실에 영수증 갖다 주면서 다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준 것까지 고스란히 증빙을 낼 수 있다. 아마 이 공익신고자도 아마 권익위에서 이 검찰로 넘겨졌기 때문에 이첩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 증빙 조사에 나간다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입증 자료들도 낼 용의가 있다. 이게 조명현 씨의 얘기였습니다. 공익신고제 메시지 중심으로 봤다면 사실 어제 국감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법인카드 유형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수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 수원지검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도민들 세금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것도 부족해서 대선 후보 경선 때 일종의 경선 자금으로 썼다. 이건 굉장히 좀 큰 사안이군요. 사안 중요한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 재판 결과 보면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도 인정이 됐지요? 예, 저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도 있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는 좀 많았었거든요. 작년 8월에 경찰이 재판에 넘겨야 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제외됐고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김혜경 수사 진행 중 배모 씨는 검찰의 공직선거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봉수 수원지검장 얘기는 사안이 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담 수사팀까지 가동됐다. 지금 수사 상황을 좀 내밀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만약에 김혜경 씨하고요, 배모 씨에게 그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면요, 법리 오해력이 무죄 판결로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혜경 씨는 민간인이죠. 예. 따라서 이 배임이 주체가 안 되죠. 그런데 배모 씨도요. 그런데 이게 5급이지만 1개 격리고 외국 의전으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배임이 되어야만 배모 씨나 김혜경 씨가 공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재명 빠지면 배임이 법리적으로 안 돼요. 이재명 대표 빠지면, 그러니까 잠시만요. 말씀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예. 여기 또 한 번 등장하는 단어 배임이라면 예.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서 경기도의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그 배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데 예. 이걸 공익을 위해 안 쓰고 개인 목적으로 쓰는 이게 배임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만이 권한이 있는 거죠. 으흠. 따라서 저는 당연히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초밥 샌드위치를 배모 씨가 먹었습니까? 아니, 일제 샴푸로 배모 씨가 머리 감았어요? 또 이게 재수용품이 배모 씨의 아버지 재수용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모 씨를 주범으로 혼자만 딱 꼬리 자르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횡령 배임도 되지만 예. 더 심각한 게 8개 실국 이런 예산을 전용해 와야 되잖아요. 예. 이걸 이재명 당시의 지사 말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처에서 자기 부의 예산을 왜 이런 데 넘겨주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돈을 사적으로 썼으면 맞게 꾸미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초밥 묻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소방 간담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허위로 돈 증빙 서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는 이거는 이게 단순한 횡령배임 외에도 직권남용이든 또는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든 예. 많은 게 있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주무관입니다. 현직 주무관 지금도 공무원이죠. 예. 이런 분들 때문에 고 김문기 씨, 고 유한기 씨, 고 전영수 씨 이런 분들이 때문에 그 배모 씨의 그 지인 남자 친구도 극단선택했지 않습니까? 이 주무관요 제가 보기에 조사하면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카드 쓴 거 현금으로 알겠습니다. 보내주잖아요. 예. 자 이런 분을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몰랐다. 야, 그 주무관이 다 했다. 그러면 이게 주무관이 혼자 처벌되고 공무원 파면되고 하면 이게 주무관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이라도 이거 내가 다 한 거다. 솔직히 국민한테 사과하고 밑에 주무관을 좀 선처해 주라. 내가 책임질게. 이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침묵합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소명해야죠.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난 사안이고 앞으로 뭐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취지 무혐의 난 사건이고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찰이요 예. 무혐의 자체를 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게 경찰이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무혐의는 검사가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이게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도 안 했어요. 예. 근데 불송치라고 수사 자체를 안 했다니까 무혐의라고 자꾸 이거는 수사를 해가지고 죄가 없는 것처럼 경찰이 면죄부 준 것처럼 이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수사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요. 아니 무혐의는 안 했다고 무혐의 권한도 없고.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이제 어제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여러 얘기를 했고 수사 중이다, 중간 얘기다, 중간 의혹이다라고 했는데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뭐 이재명 대표 수사는 세 갈래여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묵인한 의혹, 혹은 배모 씨가 음식값, 법인카드 결제해서 경기도 손해를 끼친 내용, 혹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크게 세 갈래인데 그 이승훈 변호사님 좀 반론 차원에서 들어봐야 되니까 서정 변호사 말만 들으면 이 사건 상당히 명백하고 간명한 사건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 여러 법적 혐의도 중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검찰의 의도일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1년 6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검찰들이 동원됐습니까? 빨리 수사해서 기소하거나 영장을 청구했으면 됐는데 굳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추석 밥상에 올린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내년 총선을 보고서 올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그 다음 타로 송영길 전 대표나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또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거 그 시점이 아마 크리스마스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검찰에 그냥 손을 놓고 있다가 그 시점에 맞춰서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아니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했는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정부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는데 왜 안 했냐, 불송치했냐라고 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서정호 변호사가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많이 썼을 거예요. 그게 수억 원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예. 영수증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한동훈 장관 휘발돼서 안 보이니까 제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도 뭐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 심지어 이러잖아요. 지금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 가서 영화 봤는데 팝콘이랑 콜라 누구 돈으로 사 먹었냐라고 이거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것과 무슨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다라고 한다면 두 개 다 수사하십시오. 대통령이 팝콘 먹은 거 특수활동비 알겠습니다. 다 수사하면 예. 얼마나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저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취지 말씀이 저도 존중하고 이해는 잘 됐는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면 또 김정숙 여사의 또 뭐 이 특수활동비가 거슬러 올라가고 뭐 이제 쭉 조선시대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정리는 하는데 이제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도 들여다보면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